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시 통상 근로개수에 따른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해당 금액이 모두 평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15만 원 중 통상 근로개수 73%를 적용한 10만 9,500원만 평균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평균 임금 제도는 근로의 계속성이 전제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데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일당에 통상 근로 개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아 통상 근로 개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